여기 또 기아 자동차 이렇게 또 부스 이렇게 딱 왔는데, 야 요번에 또 EV6에서 그 GT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무서운 차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EV6 GT 이렇게 이제 또 판다고 하네요. 네, 기똥차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기아 소울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아 소울도 이렇게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 또 기아의 스팅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팅어 또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렇게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네요. You wanna get in? Oh, yeah, get in. In the driver's seat. Okay. Can you pop the hood? No. No. 이 할아버지 나오면 여기 앉아봐. 일로 와. 여기 할아버지 is coming out. Thank you. 오, 여기 이제 기아 스팅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야 너무나 이쁩니다. 예, 이한이가 운전하고 싶대요. 예. 이한아 멋진데? It'd be cool if it was manual, but.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기아 자동차도 인테리어가 요즘에 너무나 멋있죠. Yeah. 네,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여기 외관도 진짜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아 스팅어는 예, 기가 막히죠. Yeah, yeah. 이한아 여기 세컨셜 있어. Oh, oh, there's paddle shifter. Uh-huh. So, yeah. 네, 여기 또 스팅어 이렇게 GT2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36,000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비싼 것은 이제 54,000달러까지. 야, 이거 싼 차가 아니야. 싼 차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야 너무나 멋있고 기똥차입니다. 네, 너무나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아 K5 있지 않습니까? K5가 이렇게 또 멋들어지게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이 K5의 자동차 가격은 25,000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2,000달러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기아 포르테인가? 네, 기아 K3인가? 네, 포르테네. 네, 기아 폴테 이렇게 또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포티지인가? 아니다, 니로다, 니로. 네, 니로 이렇게 또 파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이현아. 네, 여기는 또 기아의 텔룰라이드. 새롭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렇게 굉장히 멋들어진 이 텔룰라이드. 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나 멋있는데? 네, 텔룰라이드 짱이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뀜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퓨처리스틱하게 만든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이야, 기아 자동차 너무나 예, 미쳤습니다. 예, 너무 멋있고요. 아빠, uh-huh. The whole place is like Kia and Hyundai. 야, 어 이하나 여기도 여기 텔룰라이드 있다. 이하나 여기 타보자. 어 사람 있네. 뒤에 앉아볼까? No, 오, 이야 뒤에도 되게 커. Oh. 뒤에도 이거 열어볼까? 텔룰라이드. 야, 뒤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또 third row seat 해가지고 네, 뒤에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 기가 막히고 이렇게 또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은 예, 바로 닫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텔룰라이드 이제 안에를 본다고 하면은 야 안에 또 이렇게 LCD가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예, 너무나 멋있네요. 이야, 요번에 새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야, 이 텔룰라이드 그 1세대인가? 예, 그 1세대이고 이제 이게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나 이뻐요. 우와. 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앞에 화면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있어가지고. Very modern. 이야, 진짜 완전 고급차 같아요. 무슨 예, 벤츠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안이 이렇게, 이안이 운전하고 있고요. 예. 예, 요 이제 텔룰라이드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35,000달러부터 예, 53,000달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격은 아까 전에 본 그 스팅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스팅어보다 이게 훨씬 더 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패밀리가 좀 크신 분들은 요 텔룰라이드 사는 게 짱이지 않나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기아 부스도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놨다. 야, 여기 셀토스도 이렇게 있고요. 기아 부스 왜 이렇게 커? 짱입니다, 짱. 오, 그리고 저기 옆에는 이제 쉐브롤렛도 부스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앉아봐.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아하. 네, 이 안에가 또 EV6를 또 앉아본다고 합니다. 아하. 오, 이 안에 EV6. You like it? 아하. Uh-huh. Yeah. 야, 여기 또 EV6 윈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은 42,000달러부터 56,000달러까지 네, 이렇게 또 네, 기아의 EV6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야, 전기 자동차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현대 기아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네, 그리고 또 기똥차지 않나. 네, 디자인도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오, 여기 또 EV6가 여기 앞에 오, 엄청나게 커다랗게 또 계기판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버튼이 있고요. 네, 너무나 멋있고요. I like it. Kia has been making so many cool concept cars. Yeah.
really cool. 야, 이 쉐브롤렛이 조금 기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너무나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아 자동차 부스가 진짜 대박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쉐브롤렛은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드네요. 근데 기아하고 현대를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요. 아하, 잠깐만 이하나 여기 봐. 네, 실버라도, 이거 실버라도 일렉트릭 카라고 합니다. 이 일렉트릭,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나온 뒤로부터 포드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쉐브롤렛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이 이렇게 있는데 이야 진짜 멋있네요. 네, 야 빨리 제 사이버 트럭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한이 지금 신났고요. 네, 빨리 이한이는 네, 새로운 차들을 또 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한이가 또 여기 이렇게 이 쉐브롤렛에서 나오는 자동차에서 탔는데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아가 훨씬 멋있습니다. 네. 기아 아니면 현대가 훨씬 더 멋있어. It's still really good. Still good, but 그런데 이게 너무나 모더나이즈 된 것 같지가 않고 기아? 그리고 굉장히 좀 싸구려 같아요. 기아하고 현대가 훨씬 멋있네. Yeah, makes it look so much better. 야, 이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쉐브롤렛은 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네, 별로 볼 게 없고. 이하나 저기 딴 데 가자. 오, 이하나 Z06. Wait, what? 오, 콜벳은 봐야죠. 콜벳은. 네, 콜벳은 봐야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또 쉐브롤렛에서는 저희는 콜벳까지는 저기 끝에 쉐브롤렛 Z06는 또 보고 가야죠. 야, 이 쉐브롤렛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콜벳 없으면은 재미가 없죠. 네, 여기 끝에 콜벳 Z06가 이렇게 있는데 이야, 미쳤습니다. 너무나 멋있네. 이거 완전히 슈퍼카네. 이야, 이게 Z06인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우와, 이 옆에도 야, 뒷바퀴가 이제 훨씬 더 넓거든요. 네, 보통 기존의 그 콜벳보다 훨씬 더 넓은데 이야 대박입니다. 네, 너무나 멋있고 색깔이 미쳤네. 네, Z06라는 요 배지가 지금 끝에 있는 것부터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Z06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색깔을 골라가지고 네, 고를 수가 있나 봐요. 이야 그리고 뒤에 이 윙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쿼드 엑소스트 보세요. 쿼드 엑소스트 미쳤네. Mid engine, so it's like NSX, right? 이야, 와 그리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그 옆에는 콜벳의 네, 이 컨버러블 버전이 있는데, 네, 이 컨버러블 버전도 좋은데 저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네, 하드탑이 낫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가격은 이걸 본다고 하면은. 야 진짜 비싸다. 네, 95,000달러라고 합니다. 네, 95,000달러. 야, 이한이가 이제 또 여기 카마로 타본다고 합니다. 야, 매뉴얼이야 매뉴얼. 오. 이한, do you like it? This is pretty fun actually. This is my manual car. 너무 멋있습니다. 이 카마로는 40,000달러라고 하네요. 네, 이거 이렇게 또 카마로 네, 컨버러블이 있고요. 네, 40,000달러라고 합니다. 역시 쉐브롤렛은 오 뭐야 라디오도 굉장히 좋네요. 네, 역시 쉐브롤렛은 이제 스포츠카가 네, 따봉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여기 Z06가 대박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볼 게 너무 많네요. 네, 대박입니다. 혹시 차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한이 같이 이렇게 아들이 또 차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여기 오시는 거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오 제네시스 한번 가보자. 여기 제네시스 부스 따로 있네. 야 현대 기아 제네시스 미쳤네. 아 대박이고요. 그리고 모터 트렌드에서 이게 네, G90가 Car of the Year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G90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제네시스 오너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커피랑 그런 거 마실 수가 있나 봐요. 이야 이 G90 이렇게 있는데 우와 너무 멋있다. 네, 88,400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요. Actually worth it. 이야, 이 제네시스 G90 장난이 아닙니다. 예, 앞에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이게 새틴이고, 새틴이라고 하나? 네, 맷이라고 하죠. 네, 맷 와이트인데 엄청나게 멋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이거 앉아봐야 되겠다. 여기 G90를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케이. 여기 G90 앉았는데,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너무 멋있는데 이거 무슨 S클래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세븐 시리즈보다 더 멋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Leather is not very up leather. 레더 좋은데? Up here. 괜찮은데? It's solid. It's not
Tesla owners, it's just gonna cost some Teslas. 오, 진짜 멋있다. 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기어 노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박이고요. If you just press this, uh-huh. opens. There's a charger, I think. Uh-huh. Is it a cigarette lighter? I don't know. But. 야, G90 너무 멋있다. 오, 이거 문을 열 때는 이렇게 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는 거네요. 네, 굉장히 신기하고요. G90 미쳤는데요. 네, 대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네, GV80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또 네, 보고 싶었거든요. 네, GV80. 이야, 이거 엄청나게 럭셔리하다. 완전히 벤틀리인데요. 네, 벤틀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이 안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요거 탄탄한지 이걸 또 보고 있고요. 대박. 우와, 이것 봐, 이하나. 이런데도, 오, 굉장히, 악센트가 엄청나게 네,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야, 진짜 고급스럽다. 이거는 진짜 무슨 벤틀리 같습니다, 벤틀리. 아, GV80. 아, 너무나 잘 만든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멋있네. 와, 그러면서 여기 또 제네시스 콘셉트카가 이렇게 있는데, 야, 미쳤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멋있고요. 이게 그 제네시스 그 쿱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쿱을 네, 무슨 그 전기차 마냥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멋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쿱이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컨버터블 버전이 있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야, 여기 뒤에도 야, 엄청나게 멋있고. 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컨버터블 버전, 네, 미친 네, 제네시스가 될 수가 있고요. 이야, 엄청나게 멋있는데? 야,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똑같이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비슷하게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네시스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나 멋지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도요타고 이렇게 또 렉서스가 있는데 제가 또 도요타 렉서스도 이렇게 또 좋아해가지고 여기 또 한번 신나게 또 봐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야, 이거는 뭐야? RX 또 새로 나왔구나. RX 새로 나온 거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멋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UX. 네, 여기 또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네, UX 이렇게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너무나 멋지네요. 이야, 요거 하이브리드인데 조그만 SUV거든요. 네,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가격은 얼마야? 4만 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한다고? 네, 181 horsepower. 그리고 이제 43mpg. 야, 그런데 대박입니다. 예. 네, 가격이 되게 좋네. 오, 그리고 여기에 GX 460이 이렇게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 여기는 또 NX네요. 네, NX 이렇게 있는데. 네, NX는, 예, 네, 멋있지요. 굉장히 멋진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하이브리드, 저 UX 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오, 여기도 UX인가? 네, 굉장히 좀 작은, 네, 조그마했지만 좀 멋들어지게 생긴 이런 네,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NX구나. 네, NX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RZ가 있네. 네, 이 RZ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야? 전기 자동차. 아, 전기 자동차네. 이 렉서스 전기 자동차. 네, RZ가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RX인데 새롭게 이렇게 페인트를 해놓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스포츠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 렉서스 차 굉장히 많고. 오, 그리고 여기에 RCF 네, 여기 RC 레이싱 버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네요. 네, 역시 이 안에는 이런 네, 스포츠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RCF를 예, 레이싱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엄청나게 멋들어진 게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게 또 무지하게 또 빠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예, RC도 있습니다. 예, 여기 RC 있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오, LC. 예, 여기 LC500이 있습니다. 야, LC500 너무 이쁘다. 오, 여기 IS. 저기 수프라도 있고. 예, 여기 IS 또 엄청나게. 이야, 이거 미쳤는데? 전부 다 카본 파이버예요. 네, 이거 안에도 완전히 다 뜯어버리고 굉장히 빠른 이런 자동차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IS G스포츠 600마력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LC500에 아, 너무나 멋지네요. 네, LC500에 부자분들이 또 좋아하시죠, 이런 거. 네, 부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RC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는 RC350. 네, RC350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